네, 안녕하세요. 빨간 척입니다. 네, 빨주와 이벤트죠. KB증권에서 공모 청약을 하면은 국내 주식 쿠폰을 주는 이벤트가 있어가지고요. 네, 이런 이벤트는 주식 쿠폰에 이전에 이런 이벤트가 있긴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는 이벤트는 처음 보고요. 공모주랑 연결을 해가지고 일단은 뭐 최대 10만 5천 원, 펀드 쿠폰까지 하면 11만 5천 원이죠, 사실. 네, 카카오뱅크 청약하면은 쿠폰을 줘서 한다는데. 어제 봤었고요. 어제 봤는데 내용은 제가 오늘 좀 세무신고 정리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영상은 지금 올리는 거고요. 내용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KB증권 웹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고요. 공모주 슈퍼 그 이벤트 시즌 1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내용이 뭔지 보면은 쭉 내리면은 쿠폰을 사용할수록 뭐 이런 내용이고요. 뭐냐면은 일단은 카카오뱅크 청약할 때 청약을 하면은 100만 명에 대해서 5천 원짜리 쿠폰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국내 주식 쿠폰을 KB증권에서 하면은 일단 5천 원 쿠폰을 받아야지 시작이 되는 거고요. 당첨자 개별 안내는 8월 1주차 예정이고 이 이벤트가 26일부터죠. 26일부터니까 딱 카카오뱅크 청약 일자랑 겹치고요. 주식 쿠폰은 참고로 주식을 살때 현금처럼 쓸수 있는 거죠. 뭐 사용 방법은 나중에 공지가 될 거고요. 일단은 뭐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이전에 뭐 KB증권이라든지 한투증권이라든지 이제 주식 쿠폰이 있었죠. 그런 거랑 동일하게 주식을 매수할 때 사용하면 되고요. 사용 기간은 8월 31일까지고 일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전에 5천원짜리 쿠폰을 사용해서 한 분들은 대상이고요. 100만 고객이니까 뭐 거의 다 된다고 보셔도 되고요. 가장 많이 청약이 들어왔을 때 150명만 계좌였죠. 근데 이거는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계좌가 나뉘겠죠. KB도 가고 한투도 가고 이러니까 일단 그 5천원짜리 쿠폰을 사용해서 한 분들에 대해서 3주차 쿠폰이 지급이 되면은 8월 13일까지 1회차 10만 원 이상 매매, 요거 만 원짜리 들어오면 10만 원 이상 매매를 하면은 만 원짜리 쿠폰을 또 주고요. 그다음에 2만 원권 받으려면 100만 원 이상 매매를 해야 되죠. 근데 그 들어오는 쿠폰을 사용해서 계속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받았던 쿠폰을 이용해서 다음 매수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합계가 아니라 한 번에 500만 원을 해야 돼요. 한 번에 500만 원 이상 매매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라니까 매수 매도 합계는 아닌 것 같고요. 한 번에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1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다 받아서 10만 원을 준다 이런 뜻이고 처음에 5천 원, 5만 5천 원 받았고요. 합쳐서 10만 5천 원이라는 뜻이고요. 1일 1건 매매 금액 달성 그러면 한 건의 거래 기준 달성이니까 한 건이죠. 한 건이니까 매수나 매도 한 건이죠. 그냥 매수를 여기 나온 금액만큼 해야 되는 거고 1회차는 반드시 혜택 1통에 발급받은 5천원 쿠폰을 사용해서 거래해야 되고 2회차는 1회차에 받은 거 3회차는 2회차 4회차는 3회차 그러니까 쿠폰이 계속 오는 걸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발급받으신 쿠폰은 공모주 청약 한 계좌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 타겟에서 이용할 거고 쿠폰 지급 대상이 제외가 되니까 중요한 사항이네요. ETF 다 되고요. 9시에서부터 15시 30분까지. 그게 뭐 비대면 계좌 개설 1만 원 뭐 이런 거 있으면은 하시면 될것 같고요. 화면 좀 밑으로 내리니까 적립식 펀드 쿠폰 만 원짜리 있죠. 만 원짜리 쓰는 방법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받아가지고 뭐 전에 하나에서 했던 것처럼 쓰면 되겠죠. 뭐 최소 가입 금액이 분명히 여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적은 펀드를 가입해서 국채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펀드를 가입해서 며칠 있다가 매도를 하면 되겠죠. 펀드 관련 내용 누르니까 이렇게 1만 원 쿠폰이 나오고요. 자, 그럼 10만 5천 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죠. 공모가 산다 한 3만 9천 원 정도에 결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졌고요. 일단 그러면은 금동을 과연 몇 주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일반 배정 숫자고 이 중에 절반이 한 800만 주 정도가 배정이 될 건데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가 150만 건 정도 건수니까 일단 그 정도 기준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금동은 한 4주씩 평균적으로 받는다는 판단이 되죠. 만약에 이것 때문에 KB증권이 굉장히 많이 몰릴 수도 있을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은 3만 9천원 내주면은 16만 원이죠. 15만 6천원이 되죠. 15만 6천원. 15만 6천원에 이걸 받고, 이 거래를 일으켜 가지고 10만 5천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면 기본으로 일단은 70% 60% 정도. 60% 정도 되죠. 60% 정도의 수익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 일단. 균등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다른 주식 가는 만큼 또 수익을 내줄 테니까 굳이 한투랑
네, KB랑 비슷하다 그러면 무조건 KB를 넣어야 되죠. 뭐, 한주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KB를 넣어가지고,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 쿠폰을 이용해서 10만 6천 원 수익을 더 올리는 게 쉽죠, 사실. 뭐, 1000만 원이야, 뭐, 마이너스 땡기든가, 없으신 분들은, 뭐, 현금 있으신 분들은 1000만 원 넣고, 가족 계좌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네, 거래를 일으키면 되니까요, 어차피요, 네. 굉장히, 부지런한 분들한테는 좋은 이벤트죠. 늦잠 자는 게으른 분들한테는, 네, 아주 이런 거는 지약이고요, 네. 카카오뱅크 두주 정도가 따상가야지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네, KB에서. 네, 무슨 이유인지, 네, 돈을 뿌리네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